여러분들은 헤럴드에서 고인물만 알고 있다는 그레이 섀도우를 만들어 볼 겁니다. 넘버 110B의 그레이 섀도우. 설명책을 보시면 흑천마. 탑승중 플레이어의 공격이 어둠 속성으로 변화하고 어둠 속성 공격이 강화된다. 밤을 불러오는 펠파고섬의 수호신. 이 친구는 지도상에선 존재하지 않고요. 오직 교배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4대 전설 보스인 빙천마와 밤에만 볼 수 있는 헬가르다. 이 두 녀석을 교배해야 돼. 근데 그냥 교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최강 스펙으로 뽑아 볼 거예요. 먼저 전설 명왕이 붙은 켄타이 와 사나움 운동바보가 붙은 퀸비나를 교배해서 풀스탯 헬가르다를 만들어줍니다. 여기다가 빙천마를 교배하시면은 그러면은 최강 그레이 섀도우가 탄생이 되죠. 패시브 스킬을 보자면은 명왕 어둠 속성 20% 증가, 전설 공격 20%, 사나움 공격 20%, 운동바보 공격 30%. 그리고 이 게임에는 개체값이라고 해서 잘난 놈 못난 놈이 또 갈려서 나오거든요. 그레이 섀도우 같은 경우는 레벨일 때 공격력이 110에서 113까지 나와요. 저의 그레이 섀도우는 112 정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얘를 레벨 50까지 올리시면은 공격력이 714, 버프까지 하면은 1213. 참고로 옵션이 아예 없는 녀석은 공격이 642. 그리고 여기서 강화 작업을 해줍니다. 능력치 풀업. 지금 이제 공격이 1577. 그리고 체력도 이제 6000이 넘어가요. 자, 여기다가 농축을 또 해줍니다. 보시면 공격력이 1890에다가 체력은 7200, 방어는 1182. 일반 그레이 섀도우랑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죠. 참고로 부모인 빙천마 같은 경우는 공격이 914. 대신 얘는 야생 전설 패리라서 체력이 13900이네요 여러분들, 제가 가족들을 소환해봤어요. 헬가르다, 빙천마, 그레이 섀도우. 근데 확실히 야생 빙천마가 사이즈가 크긴 크네요. 빙천만은 탑승하시면 이런 느낌. 그리고 그레이 섀도우 사이즈는 이 정도. 디자인을 보시면은 코가 되게 뭉툭해요. 뭔가 공룡처럼 전체적으로 시꺼멓고 머리에는 금속 투구와 발에도 금속 장식이 달려있습니다. 머리 갈기랑 꼬리 갈기는 보라색. 참고로 이 친구는 달릴 수만 있는 게 아니라 날 수 있어요. 점프를 두 번 누르시면은 비행모드로 바뀝니다. 그리고 달릴 때마다 밑에서 얼음 안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부모인 빙천마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레이 섀도우를 실전에서 한번 써볼게요. 먼저 튜토리얼 보스 기본 스킬 유령의 불꽃. 데미지가 5000 5000 5000. 크리스탈 윙 긁어. 오케이. 다음에 악몽의 구체. 데미지 몇 들어가지? 애가 너무 약하잖아 이거. 악몽의 구체만 따로 써볼게요. 악몽의 구체 준비하시고 23300. 일반 스킬이 23000의 데미지가 나오죠? 여러분들, 자잘한 애들은 잡을 필요가 없어요. 4대 최강 패린 야생 빙천마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자, 빙천마 가자. 80 80 80. 이게 확실히 전설 패리라서 데미지가 온전히 들어가진 않네요. 이쯤에서 내려주고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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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서 싸워. 그렇지. 저는 안 도와줄 거예요. 둘이서만 싸우세요. 나때리지 말고. 아, 근데 확실히 체급이 사기긴 하네요. 그레이 댕댕이가 지금 살짝 아파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봤어요. 여러분들, 이 그레이 섀도우는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됐어요 여러분들. 에? 그럴 수 있지.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요. 제가 스킬 구성을 조금 바꿔볼게요. 저한테는 어둠어둠 열매가 하나 있거든요. 독사격 그레이 댕댕이한테 먹여줍니다. 그리고 풀기술 씨앗질의 풀기술 바람의 칼날. 이게 이 게임의 OP 스킬들이거든요. 스킬 구성을 첫 번째 독사격, 두 번째 바람의 칼날, 세 번째 씨앗질의. 가자 댕댕아, 이번에는 이겨야 돼. 자, 12 걸어주시고요. 싸워 댕댕아. 그렇지. 어우, 데미지는 뭐 비슷하게 들어가네요. 90 정도. 60. 여러분들, 스킬들은 위력이 센 것보다 가벼운 스킬들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연타로 막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순식간에 빙천마의 체력이 깎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실시간으로 쭉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오우, 오우 마이 갓. 자, 빙천마 방금 제대로 맞았어요. 이제 막바지 싸움, 과연 누가 이길지. 지금 이제 둘 다 체력이 50% 이하.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돼. 정정당당하게. 오 마이 갓. 얼음 칼날, 바람의 칼날, 독사격. 이겼다 이겼다. 미션 클리어. 여러분들, 그레이 섀도우가 아무런 도핑 없이 빙천마를 잡았습니다.